죄짓 맡은 우리 구두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바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막심 말고 기도 들어 바르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아쉬워 무거운지 밤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에서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내 주 저마다 내 죄를 정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에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오 내 주 소득시니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봐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주소서. 누구든 질문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 질문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의 소생소에 나비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의 소생소에 가니 흘러가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의 소생소에 가니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의 소생소에 나니 흘러나리라. 죄악에서 금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주의 뜻에 끌려있는 것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을 얻은 이 몸 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 몸을 놓지 않네 육신을 주님이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아파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담보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는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모든 들어가다 힘을 얻은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목 자고 만져라. 주와 그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끌어갈 때 그 손목 자고 만져라. 주와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고 만져라. 그 손목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방을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구원해 주 따라가려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
왕국을 지키며 인도하신 그 손목을 잡고 만들어 그의 죄나 그치 무거울 때 그 손목을 잡고 만져 열고서 주를 모셔 그 손목 잡고 만져라 그 손목 잡고 만져라 그 손목 잡고 만져라 주악을 지키며 인도하지 그 손목 잡고 만져라 그 손을 넘어 홍보에 가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장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컴컴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로 보니 영영해 하늘의 하늘과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전부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왕용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전부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축복하는 사람은 갈수록 창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창대했다가 점점점 미약해지는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 모릅니다. 한때는 참 잘 나갔는데 한때는 많은 것을 누렸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전부 다 모든 것이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재물이 없어요. 한때는 대단히 건강했었는데 지금은 대단히 몸이 약해졌습니다. 한때는 자녀가 그렇게 아이만 보아도 기분이 좋고 늘 행복했고 저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에도 감사하는데 갈수록 이 아이가 점점 그 부모의 기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창대하고 창대하게 하며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왜 같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점점 어려워지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부부관계가 갈라지고 자녀는 속을 썩이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은 왜 생길까요?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경에 소개되는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각 시대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경고이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여, 지금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이 시간 내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이 하나님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을 때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잘 나갈 때 항상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온 인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르에서 떠나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나침반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그 시대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버리면 양육 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이 75세에 또 65세 된 아내와 조카로 옷을 데리고 전혀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머나먼 길을 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가다가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길 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복의 근원이란 말은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단순하게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근원이란 그 의미는 시작이란 뜻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땅에 33세까지 주님 계실 때는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만 있었습니다. 구약 말씀만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가다가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는 한마디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처음에 출발하던 그들은 그들의 시작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변변하기 없습니다.
오죽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는 점점점 밀려서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 사라까지 바로왕에게 빼앗겼던 그런 사건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왔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던, 복의 근원을 따라다니던 이 롯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면, 창세기 성경은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동거하기가 힘들 만큼 재물이, 재산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우리 모습을 그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오늘날 그 약속의 땅이 이 지상에 어디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요? 성경은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2장 21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 기록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은 주님 몸이고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는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 그리고 롯처럼 많은 물질도 얻었습니다. 이때에 이 롯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보냐면 엉뚱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롯이 소돔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을 바라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은 그 당시에 어떤 곳이냐면, 소돔을 바라보던 이 롯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며, 그리고 또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무엇을 말하냐면 에덴 동산 같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곳이 바로 이 소돔이 있는 소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애굽 같았다 그랬는데, 그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 시대에 가장 전 세계에서 문화가 발달한 민족이 애굽이었습니다. 대단히 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소돔을 바라보는데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인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화려한 곳입니다. 그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창세기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소돔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인이며 악한 자들이며 큰 죄인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곳을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그런데 불로 태우시기 전에 롯이 바라보는 그 소돔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쾌락이 있는 곳이에요. 이 당시에 소돔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 보실 때는 진노할 만한 그런 대상이었느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롯이 소돔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했습니다. 이 소돔에 이주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 두 명을 소돔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때 그들의 모습은 남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롯이 소돔을 쳐다본
두 사람을 영접을 했습니다. 집으로 안내하고 대접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물론 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소, 어린아이부터 노인의 일까지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소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롯의 집을 둘러쌌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부서지도록 두들기면서 지금 들어간 두 남자라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롯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내어줄 테니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 상관하지 마라.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창세기 19장 5절에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란 이 말이 한글에는 상관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동성애를 말합니다. 남색을 말합니다. 남자와 남자 관계에서 성관계를 말합니다. 두 처녀를 준다는 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소돔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남자들이 동성애에 미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의 타락상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19장 32절 말씀을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태우실 때에 천사의 도움을 받고 롯의 가족들은 구출이 됩니다. 나오다가 아내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은 굴 속에 같이 롯의 아버지와 함께 굴에 들어갔는데 이 두 처녀가 가장 인생 전부를 얘기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그 시기에 자신의 어떤 사치품이나 아니면 다른 옷까지나 다른 물품은 가지고 나온 것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32절에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동침하여 아이를 가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처녀가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일까요? 요사에 말하면 화장품입니까? 아니면 보석입니까? 아름다운 화려한 옷입니까? 아니에요. 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소돔의 그 당시 상황은 엄청난 술 문화가 거기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문화와 음주문화가 이 소돔을 덮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불행의 씨앗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일로 불러 태웁니다. 이것을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소돔 시대입니다. 타락한 성문화, 음주문화로 인해서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롯이 이것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그대로 조명한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그곳에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을 끼우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대개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내게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점점 내게 많은 것이 쌓여질 때 기도가 거쳐지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며 예배생활이 소홀해지고 점점 어디를 바라보냐면 세상 소돔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늘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 롯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세상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많은 것을 주시고 났더니 재물이 풍성해질 때에 이 사람의 생각은 소돔을 생각하게 되었고 소돔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 소돔은 이 롯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가진 재물, 하나님 주셨던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인 제공이 누굽니까?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롯은 누굽니까? 이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바로 이 롯의 가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롯입니다. 롯은 바로 한 가정의 남편입니다. 한 사람의 가장이 주 안에서 세상을 계속 끼우거리고 세상을 자꾸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 가정은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넘치게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주고 복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늘 주시길 원하는데 이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관리가 잘못되면 그 관리가 잘못되는 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 내가 늘 그 문화 속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롯이 왜 그랬을까요? 롯이 살고 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대단히 세상 문화는 찾아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사막밖에 없습니다. 삭막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가요? 교회 생활은 따분합니다. 삭막합니다. 세상 문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예배 드려야 되고 늘 봉사해야 되고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세상 문화는 전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은 사막에 있는 그의 모습은 늘 갈등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돔을 늘 그리워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몸은 교회 안에 마음은 세상에 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가정은 위험한 적신호가 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카운터다운이 시작됩니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소돔은 망해버리는데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실 때에 바로 그 지역이 어디냐면 사해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으로 마음 두지 말고 이미 우린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똑같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음 안에서 잃어버렸을까? 왜 아직도 내 가정은 안정이 되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너는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여 있지 않느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과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무슨 말합니까? 너 과거에 세상에 살던 모습 그것도 기억도 하지 말고 잊어버리라. 이미 그것은 과거에 묻혀버린 시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세상 모습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버리고 기억지 아니할 때에 성경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 일을, 이전 일을 다 기억 속에 사라지고 그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면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일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따라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도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출애굽기 3장 5절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여호수아 5장 15절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열왕상 19장 21절에는 유명한 구약의 최고의 은사자, 능력자로 가는 엘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지도자였는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열왕상 19장 21절에 엘리사,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냐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엘리사도 죽었습니다. 무덤에서 이 엘리사 시체가 부패가 되어가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다른 사람 시체가 엘리사 뼈에 부딪혔을 때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공할 능력이 나타났던 엘리사였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어떤 가진 것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보시고 쓰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게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 벗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순간 첫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이 신발 신고 온갖 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것은 복음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너 이제 나를 만났으니 내가 너를 지도자로 쓸 테니 너는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서 나를 만나기 전까지 신고 다녔던 그 신 다 벗어 던져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육의 것을, 옛 모습을 벗어라. 그래야 서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 5장 15절에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또 모세와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리고성을 점령을 못해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문제의 여리고성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려 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이 여리고성을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심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신고 있었던 육의 것을 다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열왕상 19장 21절에 엘리사에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엘리사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지명하시고 불러내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2개리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개리는 두 마리 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열두 개리는 24마리 소를 의미합니다. 24마리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바로 열왕상 19장 21절에 소의 기구를 불살라 다 태워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리면 이제는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나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엘리사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서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이제는 벗어야 됩니다. 그 벗는 모습은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 모습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가 세상 소리 많이 했습니다. 자랑도 많이 했고 남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다투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 가정은 늘 불화했습니다. 혈기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는 이것을 벗어야 됩니다. 다툼의 모습도 벗어야 되고 혈기 내는 모습도 벗어야 되고 욕하는 모습, 세상 모습은 다 벗어 던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2절과 골로새서 3장 9절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세상 것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어떤 것인가요? 이게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습을 쫓는, 구습은 지난날의 나의 습관적으로 짓는 죄, 육신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다 썩어지는 것들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축복을 하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쟁기는 일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셨는데 아직도 뒤를 돌아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과거의 모습으로도 우리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따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세상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내가 육신적인 생각 잔뜩 세상 유혹 세상 여러 가지 생각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면 응답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원수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늘 우리는 이제는 세상 육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영적으로 거듭난 예수의 사람이 되셔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 그리하면이란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오면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한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그분께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께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께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그분께 다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하시는 말씀이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육신이 못이 박혔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 세상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가장 오늘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잘못은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넣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 가정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신 재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가정의 자리, 가정의 아버지와 남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택함받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